관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관종민 소장님은 오늘 기업과 정부 정책이 로봇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키워드를 바로 주셨습니다. 자, 로봇주들 한참 시세를 뿜어내다가 잠시 쉬는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좀 횡보를 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로봇주들의 시세가 더 분출하면서 더 업사이드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반 소장님은 어떻게 내년에 로봇주 전망하고 계십니까? 로봇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 지난 14일에 산자부에서 K로봇 경제, 그러니까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올해 초에 계속 좀 얘기가 나왔던 첨단 그 로봇 산업 전략 1.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 1.0 발표가 지난 4월에 나올 것으로 됐지만은 좀 연기가 됐고 10월에 나올 것으로 됐지만은 지금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총 세 가지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민간 협력 3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 개발 로드맵 그 수립 계획을 좀 밝힌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K로봇 글로벌 진출 확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계획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외 인증에 대한 지원도 좀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기업별로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형태를 계속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기술주들이 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가능 전망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민간 협력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대기업 쪽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땐 내년에는 로봇주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로봇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반 소장님은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 그룹 계열의 그 협동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산자부 K로봇 경제에 대해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한 기업 중에 T로보틱스가 있었고 또한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판매량 기준으로서 이제 글로벌 탑4에 진입을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만 그 매출만 잘 붙어준다 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독일에 좀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좀 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10월에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 추세가 계속 좀 살아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000원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액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변동성은 좀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거쳐지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보유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 쪽으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또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심한 상태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더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다른 로봇주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대표적인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로부터 그 투자를 받았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좀 핫했던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이 15억 규모의 그 로봇 주방 자동화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그 영향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그 내년 초에 양팔년 로봇을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결국 제조 현장에서 사람이 수행하던 역할을 좀 대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좀 연관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국내 반도체 공정에 투입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가 옵티머스 2.0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 많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주차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하락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16만 원이나 15만 원 아래쪽에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세가 전향된다 한다면 오히려 20만 원이나 22만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로봇 관련 종목 두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안은 우리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기업과 정부 정책, 로봇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시점,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로봇 관련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기존 로봇주로 불렸던 친구들 말고 LRG 넥스원이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통상으로는 LRG 넥스원이 방산 기업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방산업계 슈퍼마켓 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특히 정밀 타격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 친구인데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 방산에서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뭐 좀 어중이떠중이 기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연간 매출이 4천억 정도 나와 주고 있고 미군이라든지 영국군에서 실제로 관련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방산과 로봇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정찰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좀 무기를 도입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시로 지난 9월에 미국에서 육군 무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을 가지고 물론 관련했을 때 로봇 업계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좀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로봇에 소총을 달거나 혹은 드론을 달거나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고스트 로보틱스가 인도 드론 시장에 진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방면으로 사업이 진출이 될 수 있다는 점. 현재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을 분류를 하면은 조금 주가 과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보게 된다면 로봇 같은 경우에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더 밸류를 과하게 받는 면이 있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단기간에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LRG 넥스원이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로 또 새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된 LIG 넥스원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로봇 관련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